방정식 얘기만 마무리하고 부등식 쪽으로 들어갑니다.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우리 그 방정식의 해 중에서 불능이 있었고 부정이 있었지. 맞아? 그 부정이 무슨 의미였어?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의미였어, 그렇지? 근데 봐봐. 기본적으로 연립 방정식에서 x 더하기 y가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 x 뭐 마이너스 y가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니 이런 연립 방정식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은 뭐였냐면 문자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존재해야 됐었어. 맞아?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다.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다. 그럼 걔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풀 수 없다는 그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상은 부정 방정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풀 수 있지 우리? 괜찮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이렇게 지워볼게. 하나 이렇게 지워볼게. 이 방정식 풀어주세요. 뭘 어쩌라는 거야, 그치? 이 방정식 풀어주세요. 뭘 어쩌라는 거야? 몰라, 그지? 못해, 못해. 못하는 이유가 뭐야? 해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해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지? 뭐가 있어? 예를 들어 0,1, 0,3도 있죠? 1,2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1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0도 있을 거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4,-1도 있을 거고 뭐 -1,4도 있을 거고 등등등 많을 거야. 또 심지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0.1,2.9도 있겠죠? 그죠? 0.0001,2.9999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 많아지는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이 부정 방정식의 특징이 뭐냐면 x가 하나 결정될 때마다 y가 따라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 개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 그지? 그러니까 x랑 y가 각각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건 아니고 x는 하나다, y가 각각 하나씩 결정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뭐랑 좀 비슷해지냐면 함수라는 거랑 좀 비슷해져. 함수 봐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써. 이거 넘겨가지고 이렇게 써버리잖아. 그럼 이게 무슨 뭐야? 1차 함수잖아.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그지? 얘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이걸 만족하는 점들이었잖아. 맞아? 이걸 만족하는 점들. 그러니까 이 무수임하는 점들, 이 무수임하는 점들이 전부 다 뭐야?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됐니? 그럼 부정 방정식은 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실제로 풀 수 없는 거야. 왜? 해가 너무 많잖아. 그걸 다 쓸 수가 없다면 그 해를 다 찾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에는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고 함수도 하나의 부정방정식의 일종이니까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갑자기 나온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좀 전에 썼던 x 더하기 y는 3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근데 여기에 단서를 하나 줘. 단 x랑 y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그럼 갑자기 해의 개수가 확 줄어들어서 몇 개 안 남아버려. 맞아요? 그지? x가 1일 때 y는 얼마였겠어? 2였겠지? 그지? x가 2였을 때 y는 얼마였겠어? 1이었겠지? 해는 꼴랑 저거 두 개 말고 다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거기는 그 x랑 y에 대한 뭘 주게 되냐면 항상 단서를 주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x랑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확 줄여버려. 오케이? 그래서 그 단서로서 자연수를 주는 게 있고 정수를 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실수를 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자연수를 줬을 때 그냥 노가다 문제가 가장 보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한땀 다 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정수 조건을 줬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주느냐? 이런 식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줘. x,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5입니다. 이렇게 줘. 근데 x랑 y는 정수래. 저 식 딱 하나 주고서는 x, y는 정수다 이렇게 줘버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수 조건. 다시 이걸로 가볼게. 자연수 조건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한땀 기본적으로 노가다 개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여기는 얘는 정수 조건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면 되냐면 뭔가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됩니다라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무조건 정수겠지?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됩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저기는 저 식 자체를 억지로 변형시켜서 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여기 이 식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거 두 개를 내가 x로 묶어봤다 이렇게 그러면 y-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y-1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얘를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있으니까 얘도 그냥 억지로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닫아버렸어. 그럼 얘는 플러스 1을 해준 거니까. 그치? 이쪽에도 플러스 1을 해줘야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요?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식 자체가 x-1에 뭐가 돼버려? y-1 이렇게 돼버린 얘가 뭐가 됐어? 6이 됐어. 이렇게 됐나요? 근데 봐봐. x랑 y가 각각 뭐라고? x랑 y가 각각 정수라고. 그렇다면 여기는 이 값도 당연히 정수가 될 거고 여기는 이 값도 정수가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식을 억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되게끔 식을 변형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어차피 여기는 이 정수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정수 곱하기 정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수랑 정수가 가능한 것들은 여기는 얘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었으면 얘가 6인 거고 얘가 2였으면 여기는 얘가 3인 거야. 얘가 3이었으면 얘가 2인 거고 얘가 4, 뭐야 4 아니잖아. 6이었으면 얘가 1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 1이었으면 마이너스 6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였으면 마이너스 3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었으면 마이너스 2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이었으면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총 몇 쌍의 해가 나오게 되냐면 얘는 8쌍의 해가 나옵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제 얘의 근은 뭐가 될 거야?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얘가 1이 되고 싶었어. 얘가 1이 되고 싶었으니까 x값 얼마겠어? 2였겠네. 2, 얘가 6이 되고 싶었으니까 7입니다라는 이 순서상 하나 나오는 거고. 그치? 또 여기서 얘가 2가 되고 싶었으니까 3, 얘가 되고 싶었으니까 4입니다라는 이런 순서상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뭐 4, 3일 거고. 그 다음에 7, 2였을 거야. 여기서는 0,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5, 0이 될 거야. 이렇게 다섯 쌍의 해를 받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죠? 이게 무슨 조건? 정수 조건의 부정한 조치. 그래서 정수 조건 주어져 있으면 여기 주어져 있는 얘를 억지로 없어. 여기 플러스 1이 없었어요. 시당초 없었지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라도 인수분해를 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됩니다 라고 요런 꼴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게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풀이의 요령입니다. 어렵지 않죠? 됐어요? 됐나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실수 조건. 그럼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얘는 더 쉬워요. 진짜 쉬워.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실수 조건이 있었다면 식은 두 거야. 식은 딱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식 자체가 이렇게 변형이 되게끔 만들 거야. 이런 문제만 나와요. 이렇게 변형이 되게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만약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y 제곱에 마이너스 3이 아니라 4y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얘 값이 뭐라고 할까? 이게 뭐라고 하지? 0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x랑 y 값을 구해주세요. 식은 분명히 몇 개밖에 없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오케이? 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요 5 중에서 여기 내가 1이랑 4로 분리해가지고 요 1을 여기다 갖다 주면은 이렇게 여기 얘가 뭐가 돼요? 완전 제곱식이 돼서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얘랑 합쳐가지고 완전 제곱식 되니까 y 마이너스 점 제곱이 될 거야. 그럼 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 그럼 여기 얘가 빵일 수밖에 없구나. 얘가 빵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식이 갑자기 두 개가 생겨버리면서 x는 얼마고요? 1이고요. y는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형태의 부정 방정식도 있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이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완전 제곱식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 실수 조건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얘가 허수였으면 제곱해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지? 허수면.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 조건을 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정수 조건을 주는 이유를 보겠어? 여기는 이 정수의 약수의 개념으로 지금 여기 얘 약수들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는 거. 자연수 조건은 그냥 뭐 그냥 노가다 하면 돼. 오케이? 물론 이제 자연수 조건일 때도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수입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해서 문제 푸는 것도 간혹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뭐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이 사실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봐라. 근데 자연수 조건이 이렇게 그냥 생 노가다 문제도 껴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푸는 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부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요 개념은 더 이상 문제도 안 풀 거야.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뭐? 여기서? 잘 봐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있었어. 여기 플러스 뭐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렇지. 절반의 제곱이 얼마야? 1.
y제곱에 마이너스 4y가 있었어. 이게 절반의 제곱이니까 4이 되겠지. 원래 뭐였었어? 이게 5였잖아, 그치? 이게 억지로 1 더해준 거고 억지로 4 더해준 거고 빼기 1 해주고 빼기 4 이렇게 해줘야지 원래 식이랑 똑같겠지. 이거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다,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게 이 식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 그 한 번 더 없애버려? 이거 무조건 다 없어질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무조건 없어질 거야. 너무 땡큐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쉬운데 여기 얘가 좀 짜증나. 이렇게 답이 되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핵심 포인트라고 선생님 설명할 만한 건 사실 뭐냐면 이런 것들은 갖다 주면 다 잘해요. 이거 완전 제곱씩 만들어서 제곱 제곱의 합이 0이니까 얘 0이고 얘 0입니다. 이거 잘하거든? 근데 여기 정수 쪽은 이게 잘 안 돼, 생각보다. 정수 쪽은 다시 봐봐. 부정 어떤 식이 하나 나왔어. 이렇게 지금 방정식이 하나 나왔는데 이 x랑 y를 갑자기 구해달래 나한테. 이게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땐 항상 어떤 조건을 추가로 주냐면 이 x랑 y에 대한 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줄 거야, 반드시. 오케이? 그래서 정수 조건을 줬어. 정수 조건을 줬어.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여기는 정수 조건. 그러니까 이런 식이 주어져 있었어. 근데 정수 조건이었어. 그렇다면 얘는 나는 이게 억지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풀면 되겠구나. 그 정도는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오케이? 그냥 바로 딱 보면 바로 딱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요 정도만 신경 써주면 나머지 뭐 크게 어렵지 않아. 그렇죠? 이런 거 보고 당황하지 말고. 이런 부정방정식을 봤어요. 당황하지 마. 뭐해? 뭘 봐 먼저? X랑 Y의 수의 조건을 먼저 보는 거야. 무슨 수인지를 먼저 확인.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문자의 개수가 3개야. 문자의 개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었어. 그럼 걔도 부정방정식이야 사실. 이제 문자의 개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었어. 그럼 걔도 걔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정방정식을 나중에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여기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리식 파트 가면은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 부정방정식이 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 안 해. 문제도 안 풀 거예요. 그러면은 좀 밑에 문제는 난 저거 다 써야 되는 것 같아. 이거 다 답이야. 이게 다 답이야. 그래서 되게 싫어 나. 그렇게 이제 문제가 봐봐 얘들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였잖아. 근데 그냥 딱 보니까 인수분해 되게 생겼잖아, 그지? 억지로 잘 만들어주면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된다는 그 조건을 가지고 풀면 되겠구나. 자연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지. 왜냐면 자연수는 정수의 일부분이니까. 얘들아. 그러면 저런 문제는 웬만하면 정수로 풀어야 돼. 아니 웬만하면 다 정수로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대로 푸는 거야. 여기 이렇게 주는 대로 이 조건을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한땀한땀 한땀 노가다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 얘도 마찬가지니까 다 전개해가지고 완전 제곱씩 두 개 만들어가지고 풀면 될 거야. 오케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면 되는 문제들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우리의 메인 주제.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연립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나는 충분히 여태까지 오면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연립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맞아요? 아닌가? 맞아 아니야? 연립 부등식 하지 않았어? 수직선 그려놓고 요렇게 가고 뭐 요렇게 가고 겹치는 거 몇 개짜리 찾아가지고 몇 개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연립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보고 개념 설명을 따로 안 하고 문제만 좀 몇 개 풀어볼 거야. 오케이? 가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1차 부등식과 연립 부등식. 1차 부등식.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부등식이 뭘까 얘들아? 부등식이 뭐예요? 그렇지. 부등호가 있는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부등호가 있는 식을 가지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등호가 있는 식만 가지고 생각했잖아. 걔를 등식이라고 했었고,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 두 가지가 있었지? 마찬가지야. 부등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 방정식 역할을 하는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항등식 역할을 하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부등식은 수학 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안 할 거고 조건 부등식 그냥 방정식처럼 지금 푸는 거다. 그러니까 몽땅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만족한 x값 찾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로 부등식을 접근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정식 개념으로 항등식이 아니라. 그래서 부등식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인 성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할게요. 첫 번째, A랑 B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등식이 있었대요. 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였냐면 더하기 C, 더하기 C 이렇게 해도 식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똑같을 거야. 그지?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지? 마찬가지 빼기 C, 빼기 C 이렇게 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니? 안 바뀌니? 얘는 안 바뀌어요. 오케이? 근데 C가 양수라고 가정했어. 그때 곱하기 C 이렇게 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지? 양수를 곱했을 때는 안 바뀌어. 그러면 음수를 곱하면 바뀌지. 그지? 그러니까 음수를 곱해버리면 바뀌어요.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 요거부터 나눠볼게. 나누기 C를 했어도 얘가 음수를 나눠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양수를 나눠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부등호 방향들이 전부 다 어때? 다 똑같아. 어차피 이렇게 똑같이 다 유지가 될 거야. AB 이렇게. 언제? C가 양수였어. 근데 C가 음수였다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A랑 B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C를 했어. 혹은 나누기 C를 했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져 버린다. 오케이? 요거 이제 되니 얘들아? 곱하기 1에서 음수를 곱할 때 2가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니 얘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다 봐. 이렇게. 그럼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잖아.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그죠?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진단 말. 맞아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주면 뒤집어져요. 저기는 요 성질을 제대로 활용해주세요. 여기는 이 사실을 자꾸 간과해서 자꾸 큰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양변을 똑같이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봐야 돼. 다시 양변에다 부등식에서 양변에 더하기 C 빼기 C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근데 곱하기 C 나누기 C를 할 때는 거기 있는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봐야 된다고. 그거 안 보면 틀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얘들아 AX가 B보다 커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 이 부등식을 풀어달래.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그럼 여기 얘는 뭐 A분의 B보다 크겠지요. 뭐 이렇게 딱 썼다. 틀렸어. 왜 틀렸어?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인 거야? 양변의 나누기 A를 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함부로 나눠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이때 분류를 하는 거야. 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라 상황이 달라질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푸는 거예요. 여기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첫 번째,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이 양수일 수도 있어. 두 번째, A라는 값이 뭘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양수랑 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두 있어? A가 0이기도 있잖아. 그렇죠? 그 세 가지로 분류해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아 그럼 x는 a분의 b보다 크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두 번째 이런 경우일 때는 x는 a분의 b보다 작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세 번째는 뭐야? a가 0이래. 그럼 얘 무조건 0인 거잖아. 그치? 무조건 0인 거잖아. 그럼 얘도 상황이 몇 개로 나눠지겠다. 몇 개로 나눠? 두 개로 나눠줘. b값이 음수였다면 a 식당수 b값이 음수였다면 여기 얘는 x에 몰라도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x값이 얘는 뭐가 돼요? 뭐든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B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았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좌변은 0이 돼버렸는데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였어. 그럼 이걸 만족한 X가 없겠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이제부터 부등식을 계산할 때 있잖아. 부등식 계산할 때 이렇게 내가 양변을 나눠주거나 곱해주거나 그런 상황이 발견하면은 너희는 첫 번째로 무조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야? 곱해주거나 나눠주는 애 부호예요. 거기 있는 걔 부호를 놓치지 말아요. 저기 있는 쟤를 가지고 함정을 파면은 다 걸려요. 걸리지 마. 그렇지. 저는 제가 지금 함정 파면 진짜 대책 없습니다. 저기 있는 제가 어떤 부호를 가지고 있는지만 제대로 판단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판단하면서 가야 돼요. 그죠? 됐나요? 등식에 할 때 등 우리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얘기했을 때 뭐부터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 1차 방정식 AX는 B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게 여기서 등식의 성질 중에서 A랑 B랑 이렇게 있었을 때 더하기 C를 하거나 더하기 C랑 똑같아. 빼기 C 똑같아. 곱하기 C도 똑같았어. 심지어 얘는 등식일 때. 나누기 C 똑같았는데 나누기 C에서는 C가 뭐가 아니어야 됐어. 무조건 0이 아니었어야 됐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A로 나눠준다라는 거는 X는 A분의 B 이렇게 될 텐데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A가 0이 아니다라는 경우에만 이렇게 됩니다. A가 0일 때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서 분류해서 생각했었던 거잖아. 맞아? 똑같아. 여기 내가 등식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나눌 때 이상해야 돼. 왜? 제가 0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함부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잖아. 마찬가지야. 부등식의 성질.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는 요 식에서 내가 A로 나눌 때 벌써 이상해야 돼. 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A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분류를 해놓고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될 거야. 음수일 때는 저렇게 될 거야. 뭐 0일 때는 또 어떻게 될 거야. 상황에 따라서 또 같이 생각해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기는 이 생각을 제일 잘 해줄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더 쉬워. A가 B보다 작아. 그 다음에 B가 C보다 작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아 그러면 A가 C보다 뭐 당연히 작겠지 뭐 이런 거.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그런 것들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두 개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3번 A, B 이렇게 돼 있어. A, B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돼 있어. 요거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주세요. 저거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등식을 생각해 주세요. 여기는 그냥 그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등모를 하나씩 박아줄게요. 등모를 박아주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얘는 A 더하기 C, B 더하기 D 해서 이런 결론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괜찮니? 괜찮아요? 왜? 어차피 A가 더 작대매, 그지? C가 더 작대매. 작은 거 두 개 더한 거랑 큰 거 두 개 더한 거 비교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요걸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A 빼기 D, B 빼기 C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개념이 뭐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랑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그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더 작아지겠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덜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선생님 무슨 문제 있어? 이제 됐나요? 요거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개념이? 요건 잘 봐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X가 A에서 B 사이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Y가 C에서 D 사이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될까요? 그렇지. A 플러스지. 고마워요. 그렇지. B 플러스 D.
왜? 봐봐. X가 가진 수는 제일 작은 값과 Y가 가진 수는 제일 작은 값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두 개 더한 거 제일 작은 값이겠지. 맞아. 근데 여기 두 개 더 여기 제일 큰 값들을 더한 게 제일 큰 값일 거야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X-Y가 가진 수는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은 뭘까? A-C. D가 돼. 이상하지? 여기 뭐가 돼? B-C가 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되게 쉬워요. 얘가 제일 뭐할수록? 작을수록. 그리고 여기는 얘가 제일 클수록 이 값은 제일 작아질 거야. 맞아요? X가 제일 작을수록, 그다음 Y가 제일 클수록 여기는 얘 값은 작아질 거야. 반대로 얘가 제일 클수록, 여기는 얘가 점점 작아질수록 여기는 얘 값은 다시 점점 제일 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봐봐. 여기는 요식 있지? 그 요식을 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곱해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C, 마이너스 Y,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지? 분호방 이렇게 되겠지?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뒤집어지겠다, 그렇지? 그럼 다시 분호방 맞춰서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D,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C, 오케이? 그럼 여기 X, 여기 뭐 있었어? A, B 이렇게 있었잖아, 그렇지? 됐어? 그럼 이거 두 개를 이대로 더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쪽 이쪽에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두 개를 뒤집어 요거 두 개 더한 거, 요거 두 개 더한 거, 요거 두 개 더한 거가 요 순서로 이렇게 부등식이 마련이 되는구나라는 요 생각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너 지금 더하기 빼기 대해서 해봤잖아. 곱하기는 어때? 곱하기. 곱하기라는 애는 좀 되게 예민해요. 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 곱하기 y를 가질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 뭐니? 그렇지, 뭐든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A, C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게 얘가 왠지 B, D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얘 그거가 뭔지 몰라서 지금 세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이 두 개의 전제가 필요해요. 이렇게 다 양수여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해 돼요? 다 양수면 가능하겠지 그때는? 됐어? 알겠어? 그래요. 그럼 양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 어? 뭐라고? 뭐라고? 다시 아니야. 아니 왜? 뭐래? 양수가 아닌데? 양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 진짜 근데 너무 예민해가지고 생각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돼. 얘랑 곱해봐. 그러니까 A, C랑 곱해봐. 그다음에 A랑 D를 곱해봐. 그다음에 B랑 C를 곱해봐. 그다음에 D랑 D를 곱해봐. 이렇게 네 개 다 곱한 다음에 요거 중에서 제일 큰 값 있지? 얘를 여기다 대면 되고 요 자리에. 그다음 제일 작은 값 있지? 요건 얘를 그 자리에 대면 돼.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가생이 값 얘랑 얘 이렇게 네 개 중에서 제일 큰 거까지 가능하고 제일 작은 거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어. 여기 얘가 지금 X였어. 여기 얘가 지금 1이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 Y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얘가 뭐 6이었어. 마이너스 6이었어. 여기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플러스 2였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봐. 일반적으로 요거는 요거 두 개 곱해버리면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한 거를 비교해보면 요거 18 되고 요거 2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자고? 곱해, 18 나오고 이렇게 곱해, 그럼 마이너스 6 나오고 이렇게 곱해, 그럼 마이너스 6 나오고
그냥 곱했으면 2 나오잖아. 그럼 이거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거를 x, y에 이쪽에 써주면 됩니다. 제일 작은 거를 이쪽에 써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 그 나누기는 어떨까요, 얘들아? 나누기. 나누기는 얘가 더 예민하거든? 나누기는 진짜 예민해져요. 그래서 나누기는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양수일 때만 신경 쓰면 돼요. 나누기는 빼기랑 거의 같은 조건인데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y분의 x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얘가 작을수록 얘가 클수록 얘는 작은 값을 가질 거 아니야. 다 양수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d분의 a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얘는 제일 얘가 클수록 얘가 작을수록이니까 b 얘는 c 이렇게 들어가. 나누기로 돼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여기 얘까지는 잘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저건 나중에 그 유리 함수를 가지고 해석하면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얘는 둘 다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잠깐 바로 문제로 가보자. 기본 문제 14-1번 문제 보세요. 일단 기본 개념을 먼저 잡아야지.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x가 있는 걸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a-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여기는 얘 때문에 양배 똑같이 빼고 뭐 더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다라는 그 전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이해를 해도 상관없었어. 여기까지 괜찮죠? 맞아? 다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를 내가 이쪽으로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야겠어. 일단 첫 번째 a가 1보다 큽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지? 양수다.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아요 이런 거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모든 a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거니? 그건 아니잖아. a가 뭐인 경우 빼먹었어. 그렇지? a가 1인 경우 빼먹었지. 맞아? 이렇게 세 가지로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모든 a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a가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이거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얘가 어차피 뭐야? a-1이랑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양변을 내가 얘로 나눠버리면은 요거밖에 안 남겠지? a 더하기 1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야. 됐어? 두 번째, a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거 음수니까 이거 이쪽으로 나눠버린 부등호의 반대로 바뀌겠네요 해서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 마지막, a가 1이었어요. 그럼 얘가 1이었어. 그럼 이거 1로 이거 빵 되고 이거 얘도 빵 되지. 그럼 식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0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걸 만족한 x값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을 거야. 그래서 이거의 해는 없다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만큼 이 세 개가 다 몽땅 다 답이 됩니다. 저거 세 개 다 써야 답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요. 2번 문제는 보자. 2번 문제. 얘도 좀 넘어가 봐. 뭐가 돼요? a-1에 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동의하죠? 그러면 첫 번째 얘도 여전히 똑같잖아. 범위는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을 때와 그럼 세 번째 a가 1일 때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드는 거야. 바로 보자마자. 왜? 내가 여기 얘를 나눠줘야 할 운명이거든 지금 현재 상황.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분류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 그럼 이렇게 됐다면 a가 1보다 크다는 건 얘가 양수란 뜻이니까 얘가 넘어가 버리면 아 x는 a-1분의 a-3보다 크구나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 x가 a-1분의 a-3보다 작구나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고 부등호 반대로 바뀌었을 테니까 마지막 a가 1이었을 때 여기 좌변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우변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어? 무슨 말이야? 다 성립한다는 뜻이지. 그때 x값은 뭘 집어넣든 다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해는 무수임한다. 얘는 부정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줘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다 써줘야 여전히 답이 됩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 됐지요? 오케이. 자, 3번 문제 안 할 거예요. 3번 문제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넘어가서 다음 이거 보자 이제.
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y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근데 x 더하기 y, 그다음 뭐 x 빼기 y, x 곱하기 y, 그다음 뭐 y 나누기 다시 x 나누기 y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다. 그게 쟤네들의 범위를 그걸 구해주세요. 봤더니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잖아, 그지? 다 0보다 큰 양수들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자유롭게 하면 되겠네. 얘는 뭐겠어요?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한 5가 되고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한 16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빼기였으면 어때? x가 작을수록 y는 클수록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x가 반대로 클수록 그 다음에 y가 작을수록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괜찮죠? 곱하기도 마찬가지. 곱하기는 뭐야? 둘 다 제일 작을수록이니까 얘는 3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둘 다 제일 클수록이니까 얘는 10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나누기는 어때요? 여기는 얘가 가장 작아지려면 얘가 작을수록 그지? 얘는 3이어야 돼. 얘는 클수록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다음 여기 얘는 얘가 클수록 얘가 작을수록 그지? 얘 10 여기 얘가 2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지? 저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아니 이야기 어렵지 않아. 끝. 1차 부등식 얘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납니다. 별거 없죠? 근데 이제 1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럼 절대값 있는 거 하고 이런 거 마무리합니다. 알았죠? 보자.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 따로 개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얘 풀어주세요인데 너무 지저분해. 그지? 그냥 식이 지저분한 것 뿐이야. 그지? 여태까지 우리가 하던 짓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좀 덜 지저분하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얘는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된대. 뭐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요거 넘어갔어. 그럼 얘는 x 이렇게 되고 요거 넘어갔어. 그럼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얘 넘어갔어. 그럼 얘는 x, x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요거 넘어갔어. 얘는 7 이렇게 되겠고 됐나요? 그러면 봐봐. 상황 자체가 뭐예요? 마이너스 4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7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됩니다 이거잖아.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쟤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괜찮죠?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도 한번 해봐야겠네. 그치? 해가 없다라는 이상한 답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하지마. 아, 안 해도 되겠지 얘들아. 할 수 있겠지 충분히? 맞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연립부등식이에요 얘들아. 봐봐. x 마이너스 5가 뭐 이렇게 있었어. 얘가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다음 뭐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야. 얘는 이거랑 이거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두 줄로 있어야 되는데 걔를 그냥 한 줄로 쓴 것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한번 더 이쪽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2x 마이너스 3입니다. 요거 두 개 연립해달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저기는 쟤도 뭐라고? 연립부등식이야.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이야기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여기 나왔던 거지. 연달아 이렇게 있는 거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다. 왜?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야? 왜? 잘못했니?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맞잖아. 아, 7보다 작다. 그게. 이상한 거 있잖아. 뭘 아니야? 7보다 작다잖아 지금. 맞아요? 실화하셨다니까. 내가 실수해서 왜 내가 화내고 있어. 다시 봐봐. 그 겹치는 거 있잖아 그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없어. 아 마이너스 4보다 작군요. 이렇게 답해줍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자. 다음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5번 문제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퍼즐 맞추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퍼즐 맞추기 문제예요. 잘 봐봐.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여기 얘 먼저 한번 생각해. 1번 문제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일단 3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얘가 1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5x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여기 얘 이쪽으로 넘어가고 요거 이제 12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8 될 거고 여기 2x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지금 결정 났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 정리 한번 해볼게. 1-3x 마이너스 3이 2a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고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갈까? 그럼 어떻게 돼요? 3x가 작다 뭐보다? 작다니까 이쪽에 쓸게. 뭐보다?
요게 넘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유가 적다 이렇게 된 거겠지? 맞아?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범위는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생각해줄게.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된 거랑 요렇게 된 거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거 두 개를 뭐 해봤더니? 연립해봤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됐대요. 오케이? 그럼 성분자체가 뭔 거야? 얘가 마이너스 4보다 큰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졌어. 그지?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어떤 값보다 어떤 값보다 이렇게 작대. 그래서 그 겹친 부분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래? 4까지래. 그럼 얘가 뭐 이렇게 했어? 당연히 얘가 4였겠지 뭐. 맞아요? 그 다음 B가 뭐 이렇게 했어? 당연히 마이너스 4였겠지. 그냥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주어진 상황, 주어진 상황과 해를 비교해서 주어진 상황과 해를 비교해가지고 그거에 해당하게끔 내가 그냥 맞춰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얘는 지금 1차식이라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거예요. 2차식 때문에 이게 조금 생각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긴 하거든. 오케이? 그런 것들은 이제 2차 부등식 쪽 가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지금은 그냥 이 정도 퍼즐만 맞춰줄 수 있으면 돼. 그럼 다음에 2번 봐봐. 2번 연립부등식 여기 있는 얘 해가 어떻게 되고 싶었어? 없고 싶었어. 그치? 해가 없고 싶대. 그럼 봐봐. 얘는 5-2x에다가 마이너스 6이잖아. 이렇게 된 게 A. 이렇게 된 식 하나랑 그 다음에 뭐야? 얘는 A 이렇게 돼가지고 7x 플러스 14에다가 플러스 6-12x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됐죠? 정리 좀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얘?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까? 오케이? 이렇게 넘어갈까? 그럼 어떻게 돼요? 2x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요게 넘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됐어? 요거 2로 나눠줘도 되잖아. 지금 2는 무조건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나왔어. 그럼 두 번째 요것도 정리 한번 해보자. 요거랑 요거 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5x야. 마이너스 5x 이쪽으로 넘겨. 그럼 얘는 5x 이렇게 되고 나머지 얘랑 얘 하면 20이죠? 맞아? 20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어? 얘도 마찬가지 양수니까 내가 마음대로 나눠줘도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하고 있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얘가 뭐 어떻게 되고 싶대? 해가 없고 싶대. 그럼 봐봐. 여기 얘는 뭐보다 커요야. 그렇지? 뭐보다 커요. 여기는 얘를 내가 크게 보고 그냥 A라고 봐. 그냥 A보다 커요.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이렇게. 맞아? 근데 여기는 얘는 B라고 해보고 이렇게 B라고 했죠. 얘는 뭐보다 작아요야. 그렇지? 근데 얘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B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되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이것만 만족하면 되겠구나. A가 B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안 겹치겠구나. 근데 항상 생각해 볼 때 그러면 A랑 B랑 같아도 되나? 를 한번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 B가 이렇게 된 아이였다고 생각해 봐. 오케이? A랑 B가 같은 경우야. 맞아? 그럼 이 상황에서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없죠. 왜? 둘 다 등호 안 들어가 있잖아, 지금. 맞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B가 A가 돼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등호 하나 이렇게 박아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요거 잘 봐. 이거 등호 들어가는 요거 되게 어색해해 나중에. 여기 등호 없잖아요. 여기 등호 없잖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 이거 없는 거 있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얘가 B가 A가 됐을 때 B가 A가 됐을 때 그 상황이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B가 A가 됐어. 이렇게 됐어. 겹치는 거 여전히 없네. 해가 여전히 없네. 그러니까 A가 B가 돼도 되겠네. 이런 뜻이지. 됐어? 그러니까 결론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5분의 20-A가 이렇게 되면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걸 만족하는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됐죠? 그 양변에 똑같이 뭘 곱할까? 10을 곱하자. 오케이? 여기 이거 없어지고 이거 몇 배 되겠어? 2배 되겠어. 2배 이렇게. 얘 이거 없어지고 5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 이쪽으로 넘길게. 얘는 뭐가 돼? 3A 이렇게. 요거 이쪽으로 넘길게.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A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9구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10원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지금 미쳤나봐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쓰는 문제 두 문제를 틀렸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진짜. 이건 선생님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 계산 실수 잡으려고. 그래도 결국 틀렸어.
나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되게 칠판에서 하면 혹시 잘 안 보여요. 여기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진짜야. 너 이거 나와서 한번 해봐봐. 잘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기다렸을 때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긴 해. 그렇죠? 어쨌든 나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메인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절대값. 이거 끝나요? 아? 어 이거 하면 끝나요. 별거 없지 오늘? 별거 없어. 쉬워요. 오늘 제일 쉬운 날이에요. 네 다음 시간이 좀 죽어나겠지. 다음 시간 좀 많이 힘든 날일 거야. 볼게요.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주제 중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우리가 다뤄봤고, 맞아? 절대값이 있는 함수 다뤄봤고, 그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다뤄볼 차례야, 그지? 근데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나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뭐였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분류해 주세요. 분류해 놓고 절대값을 없앤 상태에서 식을 계산해 주세요. 이런 거였잖아. 맞아? 부등식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오케이? 가장 기본은 그냥 그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을 바라보. 너희가 절대값을 딱 바라봤을 때 있잖아. 절대값을 바라봤을 때 아 그냥 분류해서 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면 끝이야. 사실. 오케이? 근데 얘는 조금 선생님이 좀 쉽게 푸는 방법, 이런 문제 이제 이런 문제, 이건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좀 이따 설명해 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분류하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쉽게 푸는 방법이 실제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류해서 풀어야 돼. 됐죠? 아, 물론 저거 그래프 그리면 쉽게 풀려요.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너희들한테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 없어. 어쨌든 봐봐. 첫 번째 보자. 여기 절대값이 여기 지금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이 값을 기준으로 걔가 양쓸 때랑 음쓸 때랑 구분해서 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거고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줄 거야. 그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1, 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2 이렇게 하면 끝이죠. 만약에 x가 3보다 작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2 이렇게 하면 끝이지. 됐나요? 이게 다야. 그래서 여기 봐봐. 요거 하고 싶어. 그럼 양변에 똑같이 내가 세 변에 똑같이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하자. 오케이? 얘는 뭐가 돼? 4 이렇게 되고 x, 그럼 얘는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 x가 4에서 5 사이에요. 이렇게 되는. 근데 중요한 게 이걸 전제로 깔았잖아. 그지? 이걸 전제로 깔았잖아. 항상 얘랑 얘를 마지막에 연립해주세요.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만 얘도 만족해야 돼. 왜? 난 이걸 전제로 깔았습니다. 오케이? 얘랑 연립해서 결국 마지막 최종 답을 내는 거야. 뭐가 돼요 그럼? 현재 상황이 뭐야? 여기는 얘가 3이었어. 3보다 크거나 같대. 그 다음에 4에서 5래요? 5 사이래요. 4에서 5 사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 겹치는 부분 그냥 4에서 5 사이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답은 뭐가 되겠어? x는 4에서 5 사이군요.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이렇게 하나 나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경우에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 경우에서 해결 끝났으니까 두 번째 이쪽으로 왔어요. 위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잖아. 일단 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자. 오케이? 얘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어떻게 곱해야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음수잖아. 기본적으로. 맞아? 얘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이 됐어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가 됐어요.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뀔 겁니다. 이해 되죠? 그러니까 x는 1에서 몇 사이입니다? 2 사이입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 여전히 여기 있는 얘와 누구와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요거 두 개를 모여 주세요. 항상 연립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그래도 여전히 답은 똑같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1과 2 해서 이렇게 되고요. 3보다 작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겹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똑같이 뭐가 되겠어? x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것 또는 요거, 요것 또는 요거. 그래서 최종 답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1에서 2 사이 또는 x가 4에서 5 사이면 저 부등식 만족하겠네요. 이게 답이 됩니다. 그렇게 됐죠?
요인이 이게 완벽하게 뭘 가지고 푼 거냐면 정의 가지고 푼 거예요. 그지? 완벽하게 정의 가지고 푼 거예요. 근데 얘들아 절대값의 원래 뜻이 뭐야? 응? 그치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 다시 여기 있는 얘는 절대값 해결 전략 가장 기본 기본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절대값 절대값 해결 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줄 거예요.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아예 그냥 생으로 잘 봐봐 절대값에 정의를 가지고 풀어볼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할 거냐면 그래프 가지고 풀어볼 거야. 오케이? 세 가지로 다 해볼 거야. 절대값의 정의를 가지고 풀어볼게. 절대값의 원래 정의가 뭐야? 봐봐. 절대값 x라고 하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수직선에서 까지 나왔어 지금. 그렇지. 0이라는 좌표와 x라는 점의 좌표 사이에 거리를 뭐라고 하는 거야? 절대값 x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절대값 x 빼기 0이야 이렇게 봐도 돼. 오케이? 0이라는 점이랑 x라는 점 사이의 거리야. x가 이쪽에 음수 쪽에 있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는 x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원래 뭐라고요? 정의다. 됐습니다. 그럼 정의가 좀 푼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잘 봐봐 얘들아. 그럼 절대값 봐봐. 절대값 x-3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얘는 x라는 점이랑 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예요. 맞아요? 다시 뭘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오케이? 3을 기준으로. 3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잖아. 그 거리가 1에서부터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4지. 여기서 2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5지. 근데 여기서 또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2지. 그럼 또 2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x가 봐봐. x가 여기 있어.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1에서 2사이인 거 맞지? 여기 있어. x가 여기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에서 2사이인 거 맞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x가 있을 공간은 1보다는 커야 되고 거리가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짧아야 돼. 여기 안에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야 x들은.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거리가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짧아야 돼. 여기 안에 x가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어디가 지웠네. 이것 또는 이게 됩니다. 1에서 2 사이 또는 4에서 4. 난이도가 확 쉬워지죠? 이랬어? 안 됐어? 못 들었어? 다시 정의상 풀어봐. 정의상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이 거리가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짧아야 돼. 뭐가? 3과 x 사이의 거리가 3과 x 사이의 거리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짧아. 그러면 3에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 얘고 1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 얘잖아. 얘보다는 더 멀리 있어야 돼. 얘가 더 멀리 있어야 돼. 그다음에 2보다 거리가 2보다 짧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럼 그걸 만족한 x의 범위는 뭐겠어? 아, 1에서 2 사이면 되고 또는 x가 4에서 5 사이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게 답이 그냥 한 방에 나온다. 아까는 어떻게 했어? 아까는 분류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다 풀어봤더니 요 결과 하나, 요 결과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 또는 이거다 이렇게 답했었잖아, 그렇지? 이렇게 된 요 계산 과정이 그냥 정의가 주가. 정의가 주가면 그냥 그대로 풀려요. 근데 얘 같은 거는 사실 정의가 주 생각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저것도 정의로 한번 풀어주긴 할 거거든. 그래서 총 세 가지 풀이를 할 거야. 한 문제 풀 때마다 다 세 가지 풀이를 할 거야. 오케이? 나는 세 가지 풀이 할 거야. 너네는 어떻게 할래? 너네 연습할 때 어떻게 할래? 난 세 가지로 할 건데. 세 가지로 해요. 알았죠? 세 가지로 하라고 지금 세 가지를 다 해주고 있는 거야.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봐봐 얘들아 이거 이게 됐어요? 이게 됐어? 알겠어? 보고 바로 할 수 있겠니? 그게 좋아요. 마지막 풀이 세 번째. 세 번째 그래프 아무튼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쳐 봅시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그래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건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뭘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는 방정식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등식을 푸는데 그래프로 해석해서 방정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무슨 말인지 잘 봐봐. 일단 봐봐 얘들아. y는 절대값 x-3이라고 하는 얘 그래프 우리가 많이 그려봤었잖아. 이제 그릴 줄 알죠 저거? 맞아?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할 건데 그 값이 지금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뭐에 작았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잖아.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저기는 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다 3 딱 찍어줘 얘 딱 대칭이 되게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랑 기울기가 1인 거랑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절대값 x-3이었어요.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y는 1이라는 직선, y는 2라는 직선 이거 가지고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 y는 이렇게, y는 이렇게, y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y는 1이라는 직선 봐봐. y는 1이라는 여기 이렇게 그다음 y는 2라는 직선 여기가 3이 됐지.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1과 2 사이에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뜻이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 유효한 것들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유효한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얘 x값들 이걸 만족한 x값들이 난 궁금한 거 아니었니? 그러니까 x값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과 요만큼이 근이에요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이 궁금하지? 맞아? 이 값이 궁금하지? 근데 여기가 뭐였어? 2였잖아. 그럼 2에서 이 함수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이 뭐였어요? 방정식 푸는 과정이었어. 기억나요? 맞아? 다시 여기 얘가 무슨 함수 그래프야? y는 절대값인데 그 중에서 꺾여서 올라온 부분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치? 얘 값이 뭐가 되니? 2가 되니. x값은 얼마예요? 1이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 값이 얼마가 되니? 1이 되는 x값은 얼마예요? 2가 되네요. 그러니까 x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얘 그래프는 뭐였어? y는 x-3이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2가 되는 x값 얼마예요? 5네요. 얘가 1이 되는 x값 얼마예요? 4네요. 4.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우리 그래프 얘기한 풀이. 세 가지 다 괜찮죠? 할 만하지?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랑 똑같은 문제 하나 있나 보자. 밑에. 여기 있네요. 요 문제. 1번 문제 지금 똑같이 세 개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다 됐나요? 여기서 이거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얘들아? 1번은 할만하니? 그냥 나눠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할만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는 건 그래프를 일단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래프를 일단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해석한 걸 바탕으로 방정식으로 근까지 구해서 실제로 근을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라서 여기는 얘가 좀 난해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절대값의 정의를 가지고 보는 거는 이거 저 1번 문제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들은 접근이 좀 힘들어서 그지? 별로 이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풀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갔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다른 문제들에 접근을 좀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보자. 자 절대값 x-2가 지금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부등식을 첫 번째 뭘 가지고? 기본 전략 가지고 그지?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x-2가 5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 x가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아요 뭐야 이게 또 3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따져주면 얘는 x가 뭐야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따져주면 뭐가 되는 거야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근데 항상 뭐 신경 써주라고? 얘랑 얘 요거 두 개 연립해서 꼭 써주세요. 그렇지? 그럼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 괜찮니? 스위스 안 그래도 해석할 수 있겠니요 정도? 그냥 얘 이거보다 크고 이거 작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죠? 두 번째 여기 얘랑 여기 얘 연립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것 또는 요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제 두 개를 뭐 할 차례야? 합칠 차례야.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고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보다 5잖아.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 거란다. 그지?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 다 된다는 소리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정의대로 가보자. 정의대로. 그냥 얘는 봐봐. 수직선 상에서 뭐랑 2랑 뭐랑 x랑의 거리가 3보다 짧아. 그럼 3을 봐. 3. 여기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거 어디야? 5잖아. 그지? 3만큼 떨어져 있는 거 어디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 거리가 짧아. 3보다 짧아. 그 여기 있었다는 뜻이네. 그냥. 그러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가 되는 거야? 5 사이가 되는 게 바로 나온 거야. 괜찮죠? 그래서 여기 쉽게 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그럼 3번. 여기는 얘는 풀기가 제일 어려울 거야. 제일 어렵지만 이 개념이 사실상 되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얘로 풀기 선생님은 선호합니다. 오케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자. 여기 얘는 봐봐. Y는 절대값 X-2라는 애랑 그다음 Y는 누구랑? 3이라는 애랑 요거 두 개를 비교할 거거든. 맞아요? 누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얘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잖아 지금. 얘가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봅시다. 여기 얘가 딱 2 찍힐 거고 요렇게 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긴 얘가 얼마겠어? 당연히 2였겠지? 맞아?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나는 X는 4, Y는 3이라고 얘 그래프랑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가만히 봐봐 이제. 여기서 이거 방정식까지 안 가도 돼 사실은. 여기서 얘를 풀 때 Y는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풀 거잖아. 그지?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3이 된 X값 봤더니 아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사실 거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까지 안 가도 돼. 왜? 나는 뭘 알고 있어? 얘 뭘 알고 있어? 기울기 알고 있어. 근데 여기가 3이잖아.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이 길이가 뭘 수밖에 없겠어? 1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얘 기울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이랑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야? 얘가 2고 여기는 얘가 3이니까 요 길이가 1이거든. 그럼 여기는 이 길이도 1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가 0이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마찬가지. 봐봐. 여기가 얼마였어? 2였지? 맞아? 근데 여기 이 길이가 얼마였어? 3이었잖아. 맞아? 그럼 이 길이도 뭐겠어? 3이겠지. 왜? 얘는 이거 기울기가 뭐니까? 1이니까.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3만큼 떨어진 지점 당연히 얼마겠어? 5겠네.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굳이 내가 y는 x-2예요. 여기 얘가 3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만족하는 x값은 5입니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그림 보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됐죠? 그럼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여기는 얘 그래프랑 여기는 얘 그래프랑 비교해서 누가 더? 얘가 더 위에 있고 싶었어. 무슨 말이야? 얘가 더 밑에 있고 싶었어. 그 밑에 있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져 있는 이 범위가 밑에 있는 범위잖아. 그죠? 그럼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였게 돼. 그러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다시 위로 이번 문제 들어가서 그 문제 2번 봅시다. 자, 2번 문제도 총 3가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3가지로 접근해 볼게.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기본 절대값 x 더하기 1, 그 다음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x-2가 5보다 작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절대값 안에 지금 값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지? 얘 빵 되는 값이 몇 개? 두 개 있다는 뜻이야. 수직선 잠깐 그려놓고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해서 범위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겠다. 그죠? 첫 번째 범위부터 봅시다.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범위. 그럼 세 번째 범위는 뭐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럼 이 범위일 때는요, 여기는 얘의 식 자체가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2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다. 괜찮니? 맞아? 둘 다 양수일 테니까. 요거 다 하고 가자. 요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2x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가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요렇게 지금 하나 나왔어요. 나중에 여기는 얘랑 요렇게 연립할 예정입니다. 됐죠? 두 번째,
은지 왜? 됐어? 그럼 봐봐. x가 이거 마이너스 1에서 2사이래. 그럼 얘가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잖아. 맞아? 양수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올 거고요. 얘는 2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2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음수 나오겠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얘가 5보다 작아요. 근데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3이랑 5랑 비교해봤더니 3이랑 5랑 비교해봤더니 다 성립하잖아.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뭐든 실수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요렇게 연립해서 하나 더 만들 거고. 됐습니다.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과 작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작으니까 음수.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과 작으니까 음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5보다 작아. 이렇게 된 거죠? 해보자. 마이너스 2x 4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x는 뭐가 돼요? 부정관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다. 요거랑 또 연립해서 쓸 거야. 됐나요?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봐. 어떻게 돼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3보다 작아요. 그치?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랑 연립해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1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요것도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수직선 그려주세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보다는 작아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요 안에 있는 이 범위 다 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 사이? 2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뭔 소리야? 3 사이가 됩니다. 됐죠? 이게 기본적으로 푸는 겁니다. 복잡해요. 기본이 가장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심화 개념이라는 걸 자꾸 배우는 거야. 오케이? 저렇게 맨날 노가다 하기 싫으니까. 됐어? 됐다 했죠? 다음 두 번째 정의대로 가봅시다. 정의대로. 자, 정의대로 봐봐. 상황이 어때? 이렇게. 요거 잘 이해해봐. 이거 좀 어렵다.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얘가 얼마야? 2야. 그러니까 여기 x라고 하는 어떤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랑 합쳤더니 걔가 5보다 짧고 싶었대. 라는 뜻이야. x가 컸겠어요? 아니요. 그냥 가정 한 거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서 상관없어. 됐나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얘가 등호인 거 그냥 5인 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5인 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얼마야? 3이지. 와 여기 2야.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여기 3이잖아. 그치? 요 거리 3이에요. 3. 근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내가 뭐라고 해볼까? L이라고 한번 해볼게. 잠깐만. L.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뭐가 되겠어? L 더하기 3이 되겠지. 그럼 요거랑 요거 더하면 뭐 얼마야? 2L 더하기 3일 거 아니야? 걔가 5가 되고 싶다면 L이 얼마였겠어? 1이었겠네. 그치? 여기는 이 길이가 1이었다면 얘는 0일 수밖에 없어. 잠깐만 좀 이상해졌나? 계산 잘못됐니?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아 지금? 아 이걸 들었어. 이게 마이너스 2죠? 여기서 제일까지 떨어진 겁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1만큼 이쪽으로 간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됐어요. 이 점이었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지금 5라는 소리야. 그러면 x값은 얘보다 안쪽에 있어야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5보다 짧은 거잖아. 이해돼요? 그 다음에 x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봐. 만약에 그럼 여기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돼버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3이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x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어디 있든 상관없이 이거 더하기 이거 무조건 3일 테니까 무조건 다 저거 만족하는 거 맞거든. 이거 넘어가.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1만큼 떨어진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5보다 짧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x는 요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야지 저기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5보다 짧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어렵지? 생각하기 힘들어요. 이렇게만 해도 생각하기 되게 힘들었죠. 오케이? 얘가 빼기, 여기는 얘가 빼기였다? 그럼 더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방법은 필요할 때 말고는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알죠? 마지막 3번.
3번은 뭐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는 이거 정의가 좀 푸는 거 있잖아. 요거 지금 어려워서 이거 못 하겠어요. 안 해도 돼. 그렇지? 이걸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소개해준 것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의로 풀면 편하니까 그런 건 해봤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거. 그게 뭘 가지고 푸는 거야?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거랑 y는 5 이거랑 해가지고 얘가 더 컸어요. 이거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 5가 더 컸어요. 이거 의미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게 그래프. 얘 그래프 그리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범위 나눠가지고 여기는 이 범위 나눠서 구하기는 할 텐데 그렇게까지 굳이 가지 말자. 오케이? 봐봐. 다 양수였다면 기울기 얼마겠어? 2겠지. 맞아? 기울기가 2라는 건 너무 확연하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2를 직접 집어넣었을 때 나온 그 값만 조사해봐. 2를 넣어봐요. 여기다. 2를 넣으면 이거 0 되고 2 넣으면 3 되지. 그러니까 2 넣으면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3이 나온다는 소리거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었을 거야. 맞아? 2보다 클 때는 다 양수 나오니까 어차피 직선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요 점 지나면서. 2 넣으면 뭐 나온다며? 3 나온다며?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었을 거야. 그래서 직선. 봐봐. 이제 수환 이해 안 됐어. 그러니까 직선이 봐봐. 결정. 직선이 하나 결정돼. 이 직선이 개 많아요. 이렇게 되게 많아. 이게 다 직선이야. 그렇지? 여러 개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하나 딱 결정됐대. 그럼 이 기울기가 하나 결정된 직선은 되게 많아요. 여전히. 그렇지? 근데 한 점이 딱 결정된다면 그 직선은 하나로 딱 고정됩니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몇이다? 2다라는 사실은 바로 판단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나는 점만 찾으면 끝난다는 거야. 굳이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얘가 지나는 점이라고 해봐야 그냥 2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3, 2,3이라는 점 무조건 지나는 직선일 거 아니야. 그럼 3을 넣어도 돼요. 3을 넣어볼까? 3 넣으면 뭐가 돼? 1 되고 3 넣으면 뭐가 돼? 4가 되죠? 다음에 5잖아. 그럼 얘는 3, 뭐가 되는 거야?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5를 지나는 기울기의 2인 직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어차피 난 여기 요점이 궁금하니까 그치? 요점이 궁금하니까 그냥 2를 넣은 거야. 그게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요 사이에 있는 얘네들 다시 얘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 알겠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 다시 요 안쪽에 있는 얘들 봐봐. 그럼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만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만 봐봐. 직선에서 기울기 얘는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면서 상수 빵 된단 말이야. 빵 맞아요? 계수가 빵 돼. 그럼 상수함수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요렇게 수직인 게 되겠지. 근데 얘는 이미 요점 지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게 요렇게 그려진 이 직선이 여기는 이 가운데에 있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요쪽은 어때요? 요쪽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얘가 다 음수 달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2겠지. 근데 그 직선은 요점 지날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근데 요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이 그래프 끝이야. 되나요? 됐니?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랑 누구랑 5랑 그치? 5랑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높게 있고 싶어? 5가 더 높게 있고 싶어. 여기는 뭐야? 초록색 그래프가 더 밑에 있고 싶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면 결국 그걸 만족한 X값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만큼만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그럼 결국은 여기는 요점을 좌표에서부터 여기는 요점을 좌표까지 여기 이만큼이 근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근도 얘를 굳이 내가 구할 필요 없이 얘 기울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가 이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였겠어? 1이었겠지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분의 얘잖아. 기울기.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이었어. 얘는 마이너스 2겠다. 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로 와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얘, 이거분의 2게 2여야 돼. 얘가 2였으니까 얘가 1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2에서 여기는 얘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 얘의 근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식 없이 그냥 바로 해결 가능하잖아요. 그래프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됐어?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서 이런 문제 중에서 이제 요런 형태는 안 풀어봤으니까 요것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오케이? 얘는 이제 2번 정의를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오케이? 풀기에 좀 힘든 문제. 요거 마무리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쉽게 푸는 방법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알려주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정의대로 풀어볼게요. 기본대로 풀어볼게요. 얘는 x-1 절대값 이렇게 돼서 이제 2x-5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x-1이 2x-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 x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x-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랑 모아서 연립하고 요거랑 연립하고 그거 두 개를 합쳐주면 되겠다. 됐어? 요거는 선생님 풀이는 생략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두 번째 방법 생략하고 세 번째로 바로 가봅시다. 그래프 가지고 생각하고 싶었나 봐.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 이제 뭐나? y는 절대값 x-1이라는 애랑 그다음 누구랑? y는 2x-5라는 애랑 놓고 비교를 해보자. 와,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정도의 그래프는 바로 딱 1 찍어주고 바로 이렇게 풀 준비가 우리는 돼 있는 아이들이잖아. 맞아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런. 알아야 되는데. 봐봐. Y는 X-1 그래프 먼저 그래.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거기 절대값 받았잖아. 그럼 접어서 올려. 됐어요?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그려놨고 얘 봐봐.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2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5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봐봐. 마이너스 5니까 여기 x절편이 어디에 찍히겠어? x절편 2분의 5에 찍히겠지. x절편 얘가 빵된 x값이잖아. 그치? 2분의 5 여기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애거든. 근데 얘는 기울기가 2고 얘는 기울기가 1이야. 이거 그림을 완전 잘못 그린 거야. 이 기울기가 1이니까 더 완만히 그려져. 그 애가 절대값 놓는 거 접어올릴 거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1차 함수를 그릴 때 그 원래 두 개의 좌표가 있어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안 그려도 돼요? 이거? 이제 기울기만 대충 맞게. 지금 선생님이 기울기를 잘못 그려서 지금 왠지 평행해졌잖아. 그지? 얘는 기울기 1이고 얘는 기울기 2인데 그지? 그런 경우만 아니고 대충 보면 돼.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누가 더 크고 싶대? 얘가 더 크고 싶댔어. 그럼 얘가 더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고 싶다는 뜻이잖아.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지? 맞아? 그러면 이걸 만들어낸 것들은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보다 큰 쪽, 이쪽에 근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는 이 점의 좌표만 알면 끝이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되겠어? 얘랑 연립하면 되지. 맞아? 근데 얘는 누구야? 얘는 그냥 뭐 2x-5였잖아. x 당초. 얘는 누구야? 절대값 두 개 있는 것 중에서 이쪽 거잖아. 접어 올리기 전 거잖아. 그 원래 있는 애였겠지. y는 x-1이었을 거란 말이야. 요거 두 개는 연립해요. 그럼 뭐가 되나요? 얘는 2x-5가 x-1입니다. 넘어갔더니 x는 4가 된대요. 그죠? 그리고 요점의 좌표는 4였군요. 아,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구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 이렇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다는 뜻이야. 저거 가지고 다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해. 알았죠? 요즘에 좌표 구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게 그래서 다 이제 그거야.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어야만 지금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게 잘 안 잡혀 있으면 얘가 훨씬 더 어려워. 그렇지? 이게 훨씬 더 어려워. 왜냐 얘가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여기는 요 파트가 이해가 안 되면은 강의를 무조건 다시 봐야 돼요. 앞에 어디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을 설명했던 그 파트 있잖아. 맞아요?
우주 파트가 단원명으로 뭐였니? 2차 함수였나? 다시 봐야 돼. 꼭 다시 봐야 돼. 그렇지. 모르는 사람 나한테 물어봐. 내가 몇번 강의인지 찾아줄게. 그렇죠? 지금 채연이 눈빛이 흔들리다 보니까 채연이가 다시 봐야 되거든. 맞아요? 꼭 다시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푸는 거야. 그냥 보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때야 돼? 선생님처럼 그래프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건 아니야. 연습이 안 돼서 어려운 것 뿐이지 연습만 제대로 돼 있으면 되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들이란 말이야. 실제로,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하나 줄 수 있어요. 이게 잘 돼야지 너희들이 미적분이라는 걸 잘할 수 있어요. 미적분이라는 걸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돼야지. 이게 잘 안 돼서 미적분이 되게 어려운 과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잘 되는 아이들이 미적분을 어려워한다? 말도 안 돼요. 이게 잘 되면 미적분은 너무나 쉬운 과목이 돼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수학의 모든 과목 중에서 미적분이 제일 쉬워요. 진짜로.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학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마인드가 그래. 왜? 모든 수학 선생님들 다 그래프 잘 그리거든.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고3 수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그거였어. 그래프를 못 그리면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없다야. 오케이? 그래프를 못 그리면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없어. 무슨 말이야? 수학을 잘하려면 그래프는 무조건 잘 그려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쉬운지는 몰라. 누가 더 다른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푸는 걸 선호한다고. 왜냐면 너희들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전체적인 좀 어려운 문제를 발견했을 때 해석이 되게 편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저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해주세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쉬운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봐.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 a가 양수라고 가정하자. a가 양수예요. 그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커요. 지금 이렇게 되는 이 상황들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바로 기억하자. 얘는 x가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야. 정의대로만 가도 괜찮아요. 정의대로만 가도 0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뭐하고 싶어? 짧고 싶어. 이런 뜻이잖아. 0으로부터 거리가 여기가 a야. 그럼 여긴 얘가 마이너스 a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걔가 짧고 싶으니까 이 사이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얘는 뭐겠어? 크고 싶어잖아. 그럼 이 바깥쪽 범위가 되겠지? 바깥쪽 범위 이 범위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요.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뭐랑 좀 비슷해. 이런 거랑 좀 비슷해 느낌이. x-알파, x-베타 이렇게 돼 있을 때 등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땠어요?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렇게 됐었지?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알파, x-베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번에 컸어. 그럼 어떻게 됐었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뭐야? 베타보다 큽니다. 이렇게 됐었지? 얘가 좀 비슷해. 얘가 작다 쪽이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값이 돼버리고 얘가 크다 쪽이잖아. 얘는 큰 거보다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오케이? 이거 사실 기억해놓으면 봐봐. 이게 어디든 다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봐봐. 여기서 봐봐. 그러면 x-1이라고 하는 거는요. 2x-5에서 -2x 플러스 5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절대값이 그냥 사라져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여기는 얘 크게 a라고 보는 거야. 그냥.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겠다. 이제 요거까지 하나 같이 기억해놓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아이다.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풀 거야. 그럼 봐봐. 얘도 똑같아요. 봐봐. 얘도 똑같아요. 봐봐. x-2가 3과 마이너스 3 사이네요. 맞아요? 그럼 다 3 더하기 3 더하기 3하니까 1.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1 x 5 답이야. 되게 쉬워지지?
있습니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선생님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자꾸 이제 자꾸 써먹다 보면 이게 뜻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막 쓰다 보면 좀 복잡해진 문제 전혀 손을 못 대거든. 그래서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건 그래도 이 정도는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쓰지 말고 필요할 때만 써요.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그래프를 이용한 풀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배우는 수학의 80% 정도가 그래프로 이루어져,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일단 8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활용 문제가 남았는데요. 이것도 생략할게요.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줄 것 같아요. 활용 문제 너희가 직접 한번 적용해보고 안 되는 질문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봅시다. 됐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금 다음 시간은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자, 여러 가지 부등식 요기니 파트는 안 하기로 했고 연습 문제 역시 안 하기로 했어. 넘어가서 2차 부등식과 2차 열립 2차 부등식 요기니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일단 요기니 이 교재가 다 끝나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마지막 단원이지 이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 잠깐만 오늘 월요일이지. 이번 주에 다 끝나겠다. 너무 이번 주에 다 끝나고 다음 주에 총 복습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피자 파티를 한번 합시다. 오케이. 체크 한번 끝났습니다. 피자 파티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리프레시 하고 그리고 다시 달려가죠. 오케이. 오늘 몇 강째였니?